가끔씩 병원 해보면 병원이나 이런 데서 AI 진단이라고 하는 혹은 그런 말들이 좀 있죠. AI 의사와 관련해서 총 10번에 걸쳐서 진행을 할 거예요. 진행하고 이번에 첫 번째 수업입니다. 먼저 AI 의사를 코딩을 하는 데 있어서 의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하죠. 보통 의사는 이제 페이션트 환자가 있을 것이고 그 환자에 대해서 다이어노시스를 하죠. 다이어노시스 진단을 하고 진단 다음에 처방을 하죠. 프리스크립션 처방하고 그다음에 처방에 따라서 트리트먼트 처치라고 하나요? 처치를 하고 그리고 처치 결과를 어브저베이션 예후를 관찰한다고 보통 표현해요. 어브저베이션하고 요 과정을 또다시 다이어노시스 그노시스하고 또다시 프리스크립션하고 등등등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중에 이제 치료되는 큐어드 상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션트 식이죠. 식. 식. 아픈 상태에서 낫 식까지 오는 데까지 이렇게 이 과정, 이 순환되는 과정, 진단과 처방과 처치와 관찰과 또다시 진단과 등등등이 반복되는 거죠. 그죠? 요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의사 병원에서 환자를 처치, 치료하는 과정이잖아요. 이걸 이제 큐어먼트라고 표현하잖아요. 자, 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AI로 구현을 해보자는 겁니다. AI로 구현하는데, 물론 우리 지금 이제 스크래치, EMC 과정에서 이걸 다할 수는 없어요. EMC에서 일부 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파이썬 머신러닝에서 나머지를 또 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 파트는 대략 한 20회 정도 될 거예요. 20회 정도로 구성이 될 텐데, 그 중에서 10번 정도, 10번 정도를 지금 이번 EMC 과정에서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이 첫 번째예요. 다이어고노시스입니다. 첫 번째 다이어고노시스 부분, 진단이죠, 진단. 아픈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우리가 판단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 경우는 보통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시프트이라고 그러나요? 심프텀 증상이 있죠. 증상은 보통 여러 가지 지표로 이제 표시가 나잖아요. 지표는 이제 인덱스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인덱스인데 복수로 of various states in the body of the patient. 그러니까 환자의 신체 내에서 다양한 상태를 보여주는 어떤 지표.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죠. 그 지표가 예를 들어서 혈압도 볼 수가 있고, 블러드 프레셔 혈압도 있고, 혹은 혈당도 생각할 수가 있죠. 슈가 있고, 그리고 엑스레이와 같은 어떤 영상 이미지, MRI라든가, 혹은 CT라든가, 혹은 혈액 검사도 있죠. 혈액 검사에서 어떤 염증 수치 이런 걸볼 수도 있고, 간 기능 검사 또볼 수가 있고, 심전도 검사도 있고, 등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테스트, 소변 검사, 유린 테스트라 그러나요? 등등 다양한 테스트를 가지게 되고, 다양한 테스트가 결국 수치, 뉴메릭 데이터로 표현되죠. 그래서 혈압이 얼마다, 뭐 혈당이 얼마다, 다 숫자로 표시가 돼요. 그죠? 숫자로 표시되고, 우리 각각의 어떤 항목별로, 각각의 항목별로 어떤 수치에 의한 데이터가 도출되면, 그럼 이러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다이어고시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고혈압입니다. 혹은 뭐 당뇨입니다. 혹은 뭐 심부전이라거나, 혹은 간 기능이 나빠서 뭐 간경변이 있다거나, 등등이 우리가 이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판단을 내릴 때 크게 두 가지 방식입니다. 판단은 화학적 방식을 쓰거나, 아니면 시각적 방식을 쓰거나, 케미컬 방식을 쓰거나, 혹은 or 이제 비주얼 방식이에요. 비주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각 보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엑스레이. 엑스레이. 그리고 이걸 뭐 레디올로지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레디올로지. 비주얼 다른 말로는 레디올로지. 영상 의학이라고 얘기하죠. 올로지. 그래서 엑스레이라든가 MRI 자기공명 영상 장치죠. 마그네틱 레조넌스 이미징의 약자예요. 그다음에 CT 등등등 이러한 이제 내시경도 있죠. 가장 훌륭한 것은 역시 내시경이 가장 뛰어난 장치입니다. 카메라가 제일 낫고
그 다음에 MRI고, 그 다음이 CT고, 그 다음이 X-ray의 순서예요. 그래서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데이터가 되죠. 그렇죠? 자, 이러한 영상장치로서 진단을 하거나 아니면은 케미컬적인 반응, 혈액 검사 같은 경우가 그렇죠. 혈액 내에 어떤 당 성분의 정도 혹은 염증 지수라고 보통 얘기하는 백혈구와 같은 어떤 그 뭐라 그러나요? 그 어떤 외부 세균에 대한 세포의 어떤 반응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수치는 케미컬 화학적인 반응으로서 테스트를 수치를 뽑아내요. 그래서 어쨌거나 화학적 반응으로 하든 아니면 비주얼로 하든 하게 되는데 화학적 반응은 대개 수치로 이게 뉴메릭 데이터로 바로 판단됩니다. 뉴메릭 데이터가 되고 그리고 이제 비주얼의 경우 레디올로지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뭐예요? 그러니까 이미지 스캐닝이라고 그러는 이미지 레코그니션 이미지 레코그니션 안면 인식과 동일한 겁니다. 엑스레이나 MRI 사진을 보고 컴퓨터가 이 사람은 간이 좀 안 좋구나 혹은 이 사람은 신장이 안 좋구나 혹은 방광에 어떤 문제가 있구나 요도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영상의학 영상 이용 테슬라 자동차가 사람과 자전거와 강아지를 구분하는 것과 동일한 기술입니다. 완전 동일한 기술이에요. 자,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비주얼 부분들은 일단 차치를 하겠습니다. 비주얼 부분을 차치하는 것이 이것은 이미지 레코그니션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CNN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하게 돼요. CNN은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이라고 표현합니다. Neural Network. 네트워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네트워크는 아니에요. 머신러닝에서 말하는 네트워크는 좀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CNN이라고 하는 기술, 이게 이 기술을 이용을 해서 강아지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간과 정상이 아닌 간, 혹은 정상적인 위 내시경 영상과 정상적인 위에 대한 내시경 영상과 정상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어디 아픈 부위가 있는, 염증이 있는 위의 내시경 영상을 서로 보고 머신이 판단 내릴 수가 있죠. 요거는 전혀 별다른 기술이니까 요건 일단 차치라고. 첫 번째 어떤 뉴메리컬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뭐 염증 수치가 어떻다, 뭐 간 수치가 어떻다 하는 어떤 뉴메리컬한 데이터를 뽑아내는 어떤 기술들이잖아요. 주로 케미컬한 다이어그노시스, 화학 반응에 의해서 어떤 수치를 뽑아내는 거죠. 요 데이터를 통해서 이 사람은 뭐 간이 안 좋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간에 이상이 있다 없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MRI나 이런 MRI나 CT를 이용해서 영상 정보로 대해서 파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혈액이라든가 혹은 간에 직접 주사기를 투입해서 간 세포를 추출해서 어떤 화학 반응을 보고 그 화학 반응에 의해서 어떤 뉴메릭 데이터로서 간의 어떤 이상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죠. 두 가지 판단 방식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번에는 첫 번째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방식은 여러 가지 수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수치가 있으면 그 수치들을 취합을 해서 하나의 수치만 보는 건 아니에요. 그죠? 뭐 소변 검사도 하고 뭐 별의별 검사를 다 하잖아요. 다양한 검사를 10가지 검사를 하게 되면 10가지 수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10가지 수치로부터 이 사람이 어떤 특정한 신체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한번 구성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가장 좋은 예로서 나와 있는 게 어쩌다 보니까 좀비의 좀비 좀비 얘기가 됐습니다. 보시면은 인터미디엇 부분이죠. 인터미디엇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에서 보시면 좀비 스케이프라고 하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 에피소드에서 사용되는 기술, 이 기술이 바로 그대로 우리가 AI 의사, 우리가 이제 앞으로 코딩할 AI 의사의 어떤 시스템을 초기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죠. 가장 기본적인 기능, 진단 기능입니다. 진단 기능에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보기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셨나요? 그러면 같이 한번 진행되는 과정을 보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동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트레인과 이스케이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케이프 여러분들이 완성했으면 이스케이프 이 버튼까지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케이프 버튼을 클릭하면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지표가 나왔죠. 왼쪽에 어떤 지표들입니다. 지금은
방에 있어서 휴미디티 습도라든가 방의 어떤 벽의 벽지의 색상이라든가 뭐 의자의 개수라든가 등등등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실제 우리가 나중에 AI 의사를 코딩할 때는 이런 수치가 아니라 실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의 어떤 뭐 심전도 결과라든가 뭐 혈액 내에서 어떤 염증 수치라든가 혈압이라든가 등등등 그러한 데이터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아픈지 안 아픈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이 예제는 이 방에 좀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거죠. 좀비를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이 AI는 둘다 건강하다. 둘다두 방다. 환자가 두 명이라고 합시다. 두 명의 환자가 있으면 두 명의 환자가 다 정상이다라고 일단 이렇게 프리딕션을 한 거예요. 선택을 해보는 거죠. 맞았네.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또 다시 왔는데 이번에는 마찬가지입니다. 둘다 정상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맞는지 볼까요? 네, 둘다 정상이었나 봅니다. 또 넥스트 하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둘다 정상. 자, 넥스트 또 잘못됐네요. 정상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AI 시스템 실제로는 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잘못 이걸 오진이라고 그러잖아요. 오진이 발생한 거죠. 오진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은 오진이 발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진이 발생했던 그 사실을 또 다시 트레인 뉴 머신 러닝 모델에서 새로이 데이터를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니까 다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더 데이터가 추가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 트레이닝할 때 이런 데이터로서 트레이닝을 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트레이닝 데이터가 더 쌓이게 되는 거죠. 그죠? 쌓여서 나중에 보다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까지 도달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과정까지 그런 정확한 시스템이 거의 완전한 그 사람 의사만큼이나 훌륭한 그러한 AI 시스템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오진이 발생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을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끝내죠. 어떤 방법이냐니까 현재 여러분 혹시 질병 관리 코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내셔널에서 인터내셔널 그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오브 디지즈 국제 표준 질병 관리 코드라는 게 있어요. 그게 ICD라고 하는 겁니다. ICD에 분류되어 있는 질병들의 종류가 대략 지금 2021년 말 기준으로 5만 5천 건 정도 코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감기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심부전도 있고 별의별 병들이 다 있잖아요. 그 병들의 종류가 5만 5천 개가 있다는 겁니다. 이 5만 5천 개 각각의 그러니까 누가 어떤 징후가 있었고 그리고 누가 그 징후에서 어떤 처치를 받았고 그리고 처치 경과가 어떠했다는 기록들이 방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남아 있는데 한국만 하더라도 한국에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가 있어요. 바로 건강 한국 건강관리공단이죠. 공단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름이 명칭이 건강보험관리공단인가요?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인가? 하여튼 비슷한 이름의 이런 단체가 있어요. 제가 뭐 의사도 아니고 병원에 근무한 사람이 아니라서 정확한 명칭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금보라고 하는 거죠. 금보. 금보에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한국의 지난 수십 년간 누가 어떤 병으로 진단받았고 진단받을 때 예후라 그러나요? 정상이 어떠했고 처치로서 어떠한 약물을 처치받았고 그 이후 경과가 어떠했고 한 정보가 다 있습니다. 수억 건이 있어 수억 건. 그 수억 건의 데이터를 다 샘플로 우리 머신에 투입을 해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트레이닝을 시키면은 실제 단한 명의 환자도 진단하기 전에 벌써 수억 명의 환자 정보로서 트레이닝된 AI가 나오게 되죠. 그죠? 이 AI를 현장에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현장에 적용할 때는 바로 AI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진 AI와 사람이죠. 사람 휴먼 닥터가 같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해서 AI의 진단 결과와 사람의 진단 결과를 서로 비교해서 둘다 일치하면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만약에 AI의 결과와 사람의 결과가 다르다 그러면은
다음 상급 기간, 좀 더 2차로 다시 재검할 수 있는 새로운 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구성해서 새로이 한 번 더 정밀하게 관찰하거나 정밀하게 진단을 내리는 과정이 이어지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할 수가 있죠. 그러한 시스템들을 우리가 가상적으로 한번 구성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이번 첫 번째 에피소드는 AI 닥터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다이어그노시스, 진단 과정입니다. 진단 과정을 병이 있다 없다를 바로 좀비가 있다 없다로 판단해서 비유해서 이렇게 코드를 구성해 본 겁니다. 코드 자체는 굉장히 단순한 코드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셔가지고 어려운 내용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이전에 우리가 봤던 코드 그대로입니다. 처음에 트레이닝을 먼저 했고 여기서 트레이닝 했죠. 에이딩 데이터가 트레이닝 부분이고 트레이닝이 끝난 다음에는 이 블럭을 해체를 했어요. 분리를 시켜놨죠. 동작 안 하게. 그리고 새로운 블럭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레코그나이징 단계입니다. 실제로 머신이 어떤 정상을 보고 징후라 그러나요? 징후를 보고 그 징후에 의해서 판단을 내리게끔 코드를 구성을 한 부분 이 부분입니다. 이 코드는 이전에 우리가 봤던 코드랑 그 구성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뭐 어렵다거나 까다롭다거나 한 부분은 딱히 없었을 거예요. 다만 이번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구성하게 될 AI 의사의 가장 기초 모듈인 다이어그노시스 모듈을 어떻게 구성할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짐작을 하고 미리 예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아주 좋은 예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